자리가 아 여기 지브라 자리 싫은데 여행이 여행 아 여기 얼룩무자리 좀 있으면 여기서 어디 가노? 치과 가야지 이따가 여행이요? 떠나야지 이제 여행 떠날 수 있어요 슈퍼스티션? 아, 저 사람 시비 거네 또. 아, 손님한테, 저 블랙홀 저 사람. 저 사람 아시죠? 저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야, 씨. 내 방 시청자 떠나게 하는 사람이라 조심하세요. 저 사람. 저 사람한테 낚이지 마세요. 강퇴하겠습니다. 시청자들 자꾸 괴롭히면은. 내 방송 구독자들은 특별 대우라고 있지. 건들면 안 돼. VVIP니까. 여덟 분보다 더 높은 급에 있는 사람들. 저분 사용시키겠습니다. 별풍선 4개로 사용시킬게요. 기분 나쁘게 산 사람들 그냥 사용시키겠습니다. 아, 왜 자꾸 시청자한테 택배 거는 거야? 네? 아침에 그래도 햄버거 파네, 이제는. 난간품님이 별풍선 140개를 선물했습니다. 백세주키 뭐야? 사형이에요? 뭐예요? 식사하세요. 아, 식사.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과 가야 돼, 치과. 11시에. 이거 먹고 치과 가면 딱 돼. 치과 갔다 와서 또 방송하면 돼. 아, 안 보여도 돼요? 아, 맛있다. 그게 아니고, 블랙홀님 있으면은 나만 좋은 게, 블랙홍님 괴롭히는 사람인데 괴롭히는 사람 중에 제일 최선봉에 있는 사람인데 저 푸님은 쉴드 해준 사람의 최선봉자예요 그래서 저분 못 이겨요 쉴드 한 사람이 진짜 그 사람들이 더 센 사람들이에요 쉴드 한 공격하는 사람 극과 극이 아니라 당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괴롭혀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니.
근데 내가 진짜 전신마취 휴직인데 이 가수 이름을 모르겠어. 슈퍼스티션 이 가수 기억이 안 나. 얼굴이 흑인이고 피아노를 다시고 아저스콜 불러. 노래방에서 맨날 100번도 넘게 불렀는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점심이야? 모르겠습니다. 치과 갔다 와서 또 뭐가 해요. 11시에 치과 가야죠. 11시에. 가수는 왜 생각 안 나? 갑자기? 맛있어요? 아저씨가 줄게. I love you. 아. 아, 오늘 이빨 끼우는 날이라서 치과 11시에 갈게. 어떻게 이 가수 이름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냐? 아, 머리가 왜 이러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왜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이런데 어떻게 시험을 듣고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생각을 하고 있어. 아저씨, 고맙습니다. I love you. 아, 기억하지 마. 아니, 머리가 좋아지려면 쫙 기억을 하긴 해야 돼요. 아이스 편하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카레요? 카레 먹겠습니다. 아, 기억력 하지? 알지. 카레도 그 카레 있어요. 돈가스 카레라고. 돈가스인데 카레까지 먹는 거 있어. 돈가스 카레 아세요? 맛있어. 우리 동네에 하나 있는데 그 자리가 없어서 못 먹어. 그치? 가격이 좀 약간 그게 망했나? 있는지 모르겠다. 돈가스인데 카레를 먹는 게 있어. 일본 카레. 그거 진짜 맛있대. 근데 그게 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인성이 뭐라고요? 입고 있잖아요, 당신 입고. 그리고 자리 없던데. 죄송합니다. 와, 음악 좋네. 재즈 이게 어려운 음악이 아니야. 어려운 그게 아니야. 이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제일 듣기 편한 그런 재즈인데. 저 사람 거짓말하네. 원래 애들 아침에 여유 애들 학교 보내려고 지금 가면서 자기 아들 두 명 학교 데려다 주러 가면서 괜히 나 떠난다고 겁을 거네. 어차피 아침에 좀 보다가 가잖아, 일하러.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가 아침 커피가 되게 맛있다는데 맥도날드는. 버지는 삐졌나 보다. 드디어 배 안에 꼴려 잡았다. 안 오늘 이거 내가 뭐 먹고 있으면 안 와요. 그렇죠. 지금 배고픈 시간이죠. 어저께 7시에 밥 먹었으니까. 그렇게 7시에 떡볶이 먹고 잠들었거든요. 7시부터 8시까지? 9시? 한 12시간 공복 시간 있었나. 나 집에 카레 있어요. 카레에서 먹는 거. 여기서 양치질하고 바로 치과로 갈까? 시간이 많이 그러면 바로 갈 수도 있고 두 개 죽였다 갈 수도 있고. 치과를 바로 가면 방송이. 근데 이거 충전 잭이 없어서 또 집에 갔다 와야 돼. 어차피 아침에 누가 계속 풍선 쏘길래 꿈에서 그 들었어. 웃긴 거. 아침에 햄버거 먹었어. 아, 블랙홀 저 사람한테 그 채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분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채팅 치는 거죠, 사람. 왜냐면, 자기 채팅 안 읽어줘서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 나가요, 보다가. 잠깐 아침에 왔다가 일하러 또 나가야 돼.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내 방송 보다가 막 나갔을 때 나간 건데, 거짓말 하는 거야. 맨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난 안 좋지. 블랙홀림, 블랙홀림. 그분 채팅에 속지 마요. 아마 그분이 유장님한테도 괴롭혔을걸? 방송은 뭐, 팬가입해라, 뭐. 꺼져라, 백수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괴롭혀. 시청자는 그 떠나게 만들어. 내 방송 자주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한 번씩 한 달 가려야겠고, 이 방송 못 오게끔. 일부러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배부르다 배불러. 네,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찌개 먹으려고 했는데 야이로 바뀌었어요.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겠다. 어차피 시험도 끝났겠다. 신나게 놀아야지. 어차피 당분간은 지금 일단은 아까 전에 어떤 아저씨 만나갖고 자격증 딴 거 이제 보여주고 취직자를 좀 알아봐달라고 해갖고 이제 좀 나중에 연락 오면은 그때 이제 일자리 갖고 당분간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여기 좀 정리할 그 쓰레기 같은 거 싹 내 짐 좀 다 버려야지. 여기 떠날 준비 해야지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기다. 돈은 여기보다 비싸게 받는데 아마 공부하면서 방송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갈 거예요 또.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근데 기사 자격증 따기가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 뭐요? 아니 그날이랑 진짜 시험 보느라고 일주일 동안 시험 보느라고 아침 6시에 나가서 아침 저녁 6시에 끝나요. 매일 아침 8시에 나가서 거기서 수업 받으면서 저녁 6시에 수업이 끝나. 그럼 오면은 이제 7시 반 와서 이제 좀 정리하고 그러면은 9시 거의 8시 9시 되지. 8시 반 응. 아 시험장 못 봤어요. 근데 붙었어. 합격을 했는데 시험이 좀 맞았을 때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 저 호강한다 진짜 아침부터 햄버거 먹는 거 봐. 이게 바로 럭셔리 사네. 럭셔리 사 귀족의 약간 부자의 사. 진짜 돈 많으면 그냥 백수로 살아갖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것도 괜찮지 않나. 방송하면서 내가 사실은 로또 되면 이게 꿈이거든. 그냥 방송하는 거. 다른 사람 로또 되면 방송 적겠다고 하는데 나는 로또 되면 그냥 전국에 여행할 거야. 방송 쳐놓고. 근데 뭐 전국에 여행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거 먹으면서 시청자들 또 만나고 전국에 있는 소통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전국에 갈 데가 많거든. 다른 동네도 한번 보고 막 이런 거. 한심한 놈. 어딜 돌아다닐 생각을 해? 아, 돈 많은 백수는 아니고 그냥 먹고 살고 걱정 없을 정도만 하고 돈을 그렇게 크게 욕심 없대. 많이 뭐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그 이상 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자기 인생 불행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되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거.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무시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되게 그냥 무시하자. 가까운 가족 친척부터 무시하잖아. 좀 못 살고 그러면 만만히 보여. 그런 꼴 안 당하려면, 그래서 더러운 꼴 안 벌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거야. 성공을 해, 한마디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더러운 꼴 안 보려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라기보다는 성공. 약간 삶에 사는 게 꼬라지가 좀 그래도 돈도 좀 벌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아프리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도 방송에서 돈을 못 벌면은 그냥 백수밖에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방송에서 뭐 베스트 BJ, 파트너 BJ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뭐 일반 BJ도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고 이런 사람들은 무시 못하지. 너 뭐 하냐 하면은 그 방송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이러면 누가 무시하냐. 그 사람 무시 안 해. 요즘에는 뭐 자랑해. 얘 방송해갖고 돈 엄청 벌어. 대기업보다 더 많이 벌어. 이렇게 나가. 그러면 무시 못해, 사람들이. 오히려 방송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봐. 나도 하고 싶다. 한 300만원, 400만원만 벌어도 방송에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것 같아. 고정층이 확실하고, 이제, 고정, 이제, 후원 주는 사람들? 고정으로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정도? 후원을 해주는 사람 확실히 있고, 시청자도 많이 있고, 팬덤도 있고 그러면은, 방송 계속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뭐 나이 먹어도 방송하면서 먹고는 살겠지. 물론 이제 또 다른 직업을 하나 또 만들어 놓긴 해야 돼. 나이 먹으면 아프리카만 한다는 건 좀 너무 좀 위험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마흔 넘어가면은 노후 대책을 좀 해놔야 돼. 그래도 다른 자격증 같은 것도 따놔야 될 것 같아. 방송은 아무리 잘 돼도 조금이라도 다른 걸 안 하나요? 아예 방송 잘 되면 모를까? 파트너 비자 이런 사람들은 괜찮죠? 그런 사람들 뭐 자학증 같은 거 딸 필요가 없겠죠? 딸 생각도 안 하겠고. 근데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내일 장사 나갈 건데 장사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별일 없으면 장사 나가고 내일 뭐 방송이 막 무슨 방송이 또 시작되면은 못 나가는 거고 별일 없으면 나갈 건데 장사 나가보면 알아요. 물건 하나도 안 팔려. 사람들이 단돈 1,000원도 안 쓰려고 그래. 바깥의 세상이 지금. 그래서 장사하거나 아니면 또 시험 준비하는 거 그거 해보시면 알아. 세상이 너무 어렵다. 빡빡하다. 이럴 바에 그냥 방송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더 진짜 끝가는 거구나. 방송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 진짜로 밖에 나가면 그런 생각 들어. 밖에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래. 드론 조종사는 드론만 그거. 뭐 드론 뭐 전문가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식조리사 자격증 이런 거. 한심 자격증 얘기 그만해라. 옆에 오니까 자격증 아무것도 따지 말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 돼갖고 취직되지도 말고 그냥 방에만 있어라. 그게 너의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다. 그래야지 내가 나같이 이제 할 일 없이 이제 안마 의자에 앉아갖고 홈쇼핑 방송 보면서 시간 때우는 나 같은 인간을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유일한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외로워서 안 된다. 어디 떠날 생각하냐. 자꾸 자격증 따지 마라. 이 얘기지. 자격증 얘기 하지부터 하지 마라. 아직부터 괜히 불안해지니까. 나의 친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아까 그 가수 기억이 안 나. 슈퍼스테이션 그 가수가 누구지? 아이씨. 에스자잖아, 에스자. 아저스코. 아저스코. 글쎄. 안녕하세요. 내일 18번 걸. 내 말인데.
어딜 감히. 너는 자격증 같은 거 따지 말고 그냥 방구석 골방에 무기력하게 그냥 방송 시청자도 없고 가만히 혼자 있어. 그래야지 내가 너를 보면서 안정감을 찾지. 네가 밖에서 맛있는 거 먹거나 사람도 만나고 잘 나가는 거 보면은 갑자기 배신감 느껴진다. 나만 방구석에 있는 것 같아. 너도 방구석에 있어야지 내가 이제 외롭지 않다. 거지가 지금 그런 상태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욕하는 거야.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한다 하면 아주 기겁을 해. 기겁을 떠날까 봐. 방송 내가 접을까 봐 기겁을 해. 방송을 안 접어요. 내가 보여줬잖아. 시험 볼 때도 방송 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보여줬죠. 방송 갈 거야. 직장 옮겨도 계속되고 갈 때. 너 방송 떠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써. 혼자 헛소리 하지 마. 너 없어도 되니까 자격증 얘기하지 마. 너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 자격증은 일단 얘기하지 마. 자격증 자체가 싫은 거지. 너 그거 상관없거든. 추워요. 아침에 추워. 다른 사람들 다 입었어. 나만 입은 거 아닌데. 날씨가 엄청 추워. 손 드시려고. 저 추워. 아침에 겨울 느낌 나. 손이 시렵다니까. 날씨는 가을 날씨인데 온도는 약간 겨울 느낌 나요. 날씨는 화창하고 가을 날씨 맞아. 진짜 날씨 진짜 좋습니다. 먹방을 마치겠습니다.